갈게요. Don't 어쩌고저쩌고 me. 자, 내가 말하도록 너에게 두 번 다시 말하도록 하지 마. 나 말하고 싶어. 말하고 싶지 않아? 내가 말하고 싶지 않죠. 나 말하고 싶지 않아. 나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말하게 만들지 마. 뭐라 그래요? Don't make me tell you again. 그쵸? I've already told you twice. 내가 그쵸? 엄마가 많이 하는 말인데 김보영님 맞아요. 그쵸? I've 내가 과거서부터 I've told you 현재까지 내가 너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 우리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쓸 때 누구 현재 우리 현재 완료 have plus PP 쓰죠? I've told you twice. 내가 벌써 너한테 두 번 얘기했거든. 자, 이럴 때 나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 Don't make me tell you again. 너무 잘하셨어요. 즉 이거예요, 여러분. 아직 네 문제 더 있어요. 자, 누가 우리 목자 목적어, 그 일을 행하는 사람, 누구 우리 목적어,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내가 기꺼이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을 땐 뭐라 그래? Let me죠. Let me, please let me go. Let me check, 그죠? Let me treat you, 그죠?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 그럴 땐 누굴 써? 우리 let's 쓰는데요. 자,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지만, don't make me like that. 난 내가 그 일을 don't make me 뭐, 난 내가 청소하게 하지 마. 뭐 clean the room. 뭐 내가 뭐 하는 거 하게 하지 마. 이렇게 강제성을 띌 때는 뭐라 그래요? 우리 누구를 쓴다? 우리 make를 쓰는 거죠. 네, 잘하셨어요. 다음 문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또 마구마구 네 잘하셨어요. 네, 자 봐보도록 할게요. I was late for work again this morning. 뭐라 그래요? 나는 늦었어요. 회사에 또다시 오늘 아침 또 늦었어. 회사에 I was late for work again this morning. My supervisor, 네, 그래서 나의 상사가요. Didn't 내가요 떠나게 하지 못했어요. 가게 하지 못해서 언제까지? Until late at night 하면 밤 늦게까지. 그렇죠? 밤 늦게까지 내가 떠나도록 가고 싶은 건 나야. 가고 싶지 않은 게 나야. 다시 나는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죠 여러분? 네? 어떻게? 나 가고 싶어요? 네, 렛이죠 렛. 나는 당연히 회사를 떠나고 싶지. 목적어가 가고 싶어요. 김은숙님. 네. 신지연님 렛이요. 신신영님 렛이요. 네. 조순희님 렛이요. 네. 네. 가고 싶어요. 네. 목적어 분명히 나 가고 싶어. 나 떠나고 싶잖아. 내가 요 행위 하고 싶은 거죠. 목적어가 요 목적격 보호의 행위를 하고 싶으니까 누구 써야 돼요? 잘하셨어요. My supervisor didn't let me leave until late at night.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너무 잘하셨네요, 여러분. 네. 네. 김윤정님. 네, 너무 많은 분들. 알았어. 이제 이 다음 거 들어가 볼게요. My boss. 나의 상사 또 시키는 사람 나왔어요. 여기 또 시키는 사람 나왔고요. 자, 내가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 하는 사람 나왔어요. 하는 거야. 하는 사람이 한데 어떤 일 많은 일들을 지난해 나의 상사가 지난해에 내가 일을 많이 하게 시켰어. 네? 자, 내가 지난해 일을 많이 하고 싶었을까? 그래, 안 해. 월급 받았잖아요. 네. 자, 이 뉘앙스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네, 잘하셔서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메이드. 너무 다 잘하셨어요. 목적어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김은숙님, 네, 잘하셨어요. 메이드, 잘 쓰셨죠? 나는 작년에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싶었는데, 우리 그 상사가요, 내가 일하는, 내 돈을 받는 것보다 너무 과하게, 뭐 때로는 할 수 있지만 너무 과하게 나한테 너무 많은 일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럴 때 어떻게 말해주세요. My boss 어떻게 만들었어요. Made me do a lot of work last year.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네 이혜원님 잘하실 거예요, 메이드.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문장 더 남았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당신의 허락해서는 안 돼요. 당신의 아이들이 먹는 것을 너무 많은 사탕을. 왜 벌써 기분 좋아져? 아이들 사탕.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시키는 사람 있어. 엄마인가 봐요. 엄마. 왜냐면 엄마죠. 엄마가 못 먹게 해야 되니까. 엄마가요. 엄마고 여기 아이들 있어. 아이들. 네, 우리 아이들이. 만난 여기 뭐야? 캔디들. 어우, 너무 맛있는 캔디. 어우, 이렇게 또 캔디를 마구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캔디. 맛있는 캔디. 네, 이렇게 캔디를. 우리 아가들은 당연히 먹고 싶어 하죠. 이 캔디를. 그죠? 자, 다시 봐보도록 할게요. 아, 그죠? 네. 허락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먹고 싶죠. 그죠? 너무 먹고 싶어요. 아이들은 나 엄마 나 먹고 싶은데. 그죠? 엄마가 당신은 애들이 먹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이런 뉘앙스죠. 자, 목적어가 당연히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잘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You shouldn't let. 그렇죠? You shouldn't let your children eat too much candy.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혜원님 let. 조순희님 let. 이동욱님 let. 그렇죠? 네, 우리 네, 신희원님 let.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김윤정님. 네, full sentence를 한번 써주셨어요. You shouldn't let your children eat too much candy. 너무 잘하셨 좋은 표현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clean up your room.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명령문으로 시작했으니까 야, 방 청소해! 이런 얘기죠.
어떤 내가 그렇죠? 여기 목적어죠. 내가 네,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네, 사람으로 그래야 되겠네요. 내가 이거 두 번 다시 말하게 하지 마. 말하게 하지 마. 그것을 두 번 다시 말하게 만들지 마. 이런 얘기네. 네, 하기 싫어요. 네, 신설아님 하기 싫어요. 정봉준님 안 하고 싶어요. 그죠? 신주인님, 네. 네, 네, 우리 신현자님 메이크, 이명옥님 메이크. 하고 싶지 않아. 야, 방 좀 청소해. 어? 그리고 내가 두 번 다시 너한테 이렇게 방 청소라는 얘기 하지 마. 네 방은 네가 알아서 청소했지. 엄마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게 해야 돼. 네, 또 리얼 모드. 네. 네, 그럴 때 어떻게? 네, 잘하셨어요. 누구 우리 don't make me죠. 우리 don't make me say it again. 여러분, 이 친구 누구예요? 우리 네, 우리 동사가 이렇게 문장에 두 개 나오면은요. 네, 누구누구 나는 조동사니까요. 뒤에는 반드시 누가 온다. 우리 본동사는 루트의 형태에 취한다.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너무 잘하셨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도 사실 꽤 어려웠는데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제가 정리하면서 한번 우리 네, 봐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들어가 주세요. 아니요, 저거 들어가 주세요. 이거 들어간 다음에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이제? 네. 그냥 느낌으로 딱딱딱 맞추셔야 돼, 이번에는. 네. 김은숙님, let have make. 박권님, 네. 그리고 조윤재님, 화이팅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Don't. 그렇죠. Let him come in. 그렇죠? He may hurt you. I think he's crazy. 잘하셨어요. 너무 다 잘하셨어요. 다 잘하셨어요. 자, 내가 너한테 말하게 하지 마. 나 말하고 싶지 않아. 그렇죠? 내가 너한테 또 말하게 하지 마. 어떻게? Don't make me tell you again. 그죠? I've already told you twice. 너무 잘했어. 여러분, 오늘 여기 표현들 너무 좋죠? 이 친구들 꼭 우리 프린트아웃 하셔가지고 여러분 practice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또 들어가 볼게요. 자, I was late for work. 그죠? 내가 오늘 늦었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 다시 늦어가지고요. My supervisor. 나의 상사가요. 그죠? 어떻게? 내가 떠나게끔. 그죠? 내가 떠나게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떠나고 싶어, 안 떠나고 싶어.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didn't let me go. didn't let me leave. 너무 잘하셨어요. 상사 꿀단어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my boss. 그죠? 나의 사장은요. 내가 지난해 나한테 하도록 만들었어. 너무나 많은 일을 강제로 시켰어. 그렇죠? 옥지선님. 그럼 누구 써야 돼? 누구? 네. 이혜원님. 네. 누구 써야 돼요? My boss made me죠. Made me. 너무 잘하셨어요. 네. 박유라님. 네. 자, 그 다음에 감사해요. 네.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야, 아이들이 야, 사탕 많이 먹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많이 먹게 하면 안 돼. 아이들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아이들. 당연히 내가 뭐 사탕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 you shouldn't let your children eat too much candy. 문제 없으시죠? 자, 마지막 어떻게 해요? 우리 clean up your room. 야, 방 청소 좀 해. 그리고 내가 이거 두 번 다시 말하게 하지 마. 자, 내가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 두 번 다시 말하지 말게 해. 그러니까 누가 온다, 여기는? 내가 말하고 싶어, 말하고 싶지 않아. 나는 절대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네, 내 잘못 쓸 뻔했어. 그렇죠, 어떻게? make를 쓰는 거죠. Don't make me say it again.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여러분 너무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사역동사 어떻게 정리 좀 되세요? 사역동사라는 것은 우리 뭔가를 시키다의 의미를 가지는 게 우리 사역의 의미인데요. 자, 사역은 일단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람, 대상이 두 명이 나오죠. 물론 항상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자,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사람이, 네,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시켜요. 어떻게?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의미를 가진 게 무슨 동사? 우리 사역 동사인데요. 자, 우리 아시는 분들까지만 요거 아시면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우리 5형식의 구조를 가지죠. 자, 여기에서 특이한 구조는요. 자, 일반적으로 영어 동사는 우리 메인 버브 외에는요. 여기 동사가 안 나오는데 이게 동사에 누가 온다? 우리 루트가 온다라는 게 매우 특이한 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 우리 사역 동사는요. 여기 누가 나와요? 사람이요. 네, 사람이요. 네. 어떻게? 네, 머리도 있어요. 자, 머리도. 네. 또 사람이 뭐예요? 우리 시켜요. 사역 동사의 의미죠. 누구한테? 사람한테. 네. 네. 자꾸 여자애들한테만 시켜서 좀 그런가요, 여러분? 네, 괜찮아요.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사람한테. 네, 뭐라고? 뭐뭐 이거 루트 하라고. 자, 이런 뉘앙스를 가진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사역 동사 몇 개 있다? 네, 세 개 있다 그랬죠. 누구 let. 그다음에 누구 우리 have. 그다음 누구 우리 make가 있는데요.
얘네들의 차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자, 우리 렉 같은 경우는 요 목적어가요. 요 목적어. 요 친구죠? 요 친구가요. 요 친구가 나는 기꺼이 기꺼이 하고 싶어요. 내가 가게 허락해 주세요. 제가 가게 허락해 주세요. 이럴 때 누구세요? Please let me go라고 그랬죠? 제가 가게 허락해 주세요. 문제 없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have 같은 경우는요. have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have 같은 경우는 네, 언제 써요, 여러분? 우리 적임자, 전문가한테 누구 적임자 전문가한테 돈을 주고 프로페셔널한테 시키거나 또는 당연히 해야 할 사람한테 우리 시킬 때 다시 당연히 해야 할 사람한테 시킬 때도 우리 have 동사를 쓴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make는 언제 내가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을 때 우리 강제성을 띠는 게 바로 누구다? 우리 make라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 어렵지 않으셨죠?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여러분 진짜 잘하셨으니까 네 슬픈 표정 네 강요 네 너무 네 어렵지 않으셨죠? 네 어렵지 않으세요? 네, 우리 네 진짜 잘하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첫 번째 이제 문장을 이제 다시 여러분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I let him go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I had him go를 쓰고요. 또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I made him go. 네. 자, 여러분들이 주로 시험에서 만난 친구, 요 친구가 내 루트가 온다라는 특이한 구조죠, 그죠? 사역 동사의 종류 let, have, make 써놨고요, 그죠? 자, 우리 누가 사람이 시켜요. 네, 페니, 그죠? 사람이 시켜요. 사람한테 하라고. 이제 이 뉘앙스 차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나는요, 허락했어요. 그가 가도록. 네, 이 사람 가고 싶었죠? 가게 내버려뒀어. 이런 뉘앙스. 우리 let을 써고요. 자, 두 번째. 이 사람 당연히 가야 되는 사람이었었어요. 가야 되는 거 내가 가라고 시켰어. 이 뉘앙스고요. 마지막. 얘 가고 싶어서 가고 싶지 않았어. 나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내가 가라고 시켰어.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우리 have 동사, 네, 우리 have와 make, let 차이 좀 아시겠어요? 네, 강제 허락. 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허의강, 네, 양시호님, 박건님, 신주인님. 네, 여러분 사역 동사 다시 사역 동사 누구한테 뭔가 시키다는 이런 의미인데 아 동사가 let have make 이런 차이가 있구나. 문제 없으시죠? 그 표정들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신라의 네 우리 영어 스케치북 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여러분. 여러분, 네, 오늘, 네, 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아, 팬이 떨어졌어. 네, 사랑해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